자, 오늘 제목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2020년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는 얘긴데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너무나 정말 가슴 설레이는 너무나 좋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핏줄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우월한 백성이라서 다른 백성은 조금 우월하지 않다. 선민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이런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다 하되 아멘.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자기의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소원이 뭘까요? 딸이 낳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새해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어려운 일들, 자,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가나안 여자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문제로 나왔습니까? 딸이 아프잖아요.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엄마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는 호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 예수님 대답을 하세요? 못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와서 제발 저 여자 좀 뭐라고 보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성가시게 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제발 제발 저 여자 좀 보내소서 이렇게 간청을 할 정도로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요청을 할까요? 자기 딸을 낫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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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질러 내 딸 좀 살려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가나안 여자처럼 소리질러 부르짖어 간절히 간절히 강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찢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새해에는 자, 우리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사실은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데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요. 자, 15장 24,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으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과연 예수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죠. 구원에 이르게 했고요. 오늘 예수님이 온 이 지역은 시도와 두론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 직접 들어가시면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민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이 됩니까? 이방인도 해당이 됩니까? 이방인.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세계 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주 좋은 아주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한족만 원한다, 조선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기분이 뭐 딱히 좋지가 않아요. 그죠? 자, 한국에서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나는 한국 사람만 쓴다, 나는 조선족 안 쓴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출신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하찮은 사람에게도 차별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는 조선족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예,
그리고 나는 조선적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 에이, 예수님 그만하지 뭐, 나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우리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예, 예수님한테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정말 좌절을, 정말 실망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방인에게는 안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부터 다가가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자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딸을 고칠 사람이 없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속상하는 말, 차별을 받는 말, 이런 말을 예수님 앞에 직접 들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까? 다시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갔습니까? 앞으로 더 다가가서 절까지 엎드려 절하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떤 거죠? 가나안 여자에게 뭐가 있죠? 믿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교구 식구들 중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한중사랑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안 하실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생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이제는 안 하실 거죠? 가나안 여자는 그 어떤 소리,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까지 가나안 여자가 했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알았다,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쑤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 자녀들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이방인을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개라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입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뭐뭐다. 뭐 개같이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 비천한 당신에게 내가 이 귀한 떡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주인한테 어떤 지적을 받으면 만약에 일하는 데서 주인이 이런 비하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째요? 당장 보따리 싸서 나오죠. 그죠? 조그만 걸 지적을 받아도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막 뒷목 잡으면서 혈압약, 심장약 다 먹잖아요. 그죠? 막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만한 소리 들어도 우리는 못 살아요. 예. 근데 만약에 부부간에도 그렇죠. 상대방에게 나는 좋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좀 짜증내는 반응을 하면은 그거 소화가 안 돼요. 안 넘어가죠. 아니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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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단어가 툭 들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또 뭐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계속 언쟁이 되면서 대대적인 사건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늘 이제 불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만한 얘기 듣기가 어려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우리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보통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27절 아까 읽은 거죠. 다시 읽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 개도 주는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이 비천한 이방인, 개라고 말하는 이방인인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신은 뭐와 같은 사람이다 할 때 이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죠.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게요. 이런 남다른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접근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내 가정 환경이 남다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데 누가 그걸 약점 잡아서 빈정거리면서 말하면 어떠겠어요? 평생 안 보죠. 그 사람 평생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빈정거리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서 되겠는가? 예수님 그만하죠. 빠이빠이. 뭐 그냥 끊겠습니다. 신앙생활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가나안 여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처지, 내 상황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그도다.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고 싶으시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걔 나보고 이런 비천한 자라는 그 엄청난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예수님 앞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두 가지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비천한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자 그리고 너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움이 없어서 늘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옆에서 너 배우지 못해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한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너는 뭐 잘 배운 너는 얼마나 잘하니 이렇게 딱 나가죠. 근데 거기서 그래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하는 게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요. 참 이렇게 남자분들은 서로 이렇게 어깨 빵빵하게 해서 비교하고 과시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스스로 약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술 먹으면 속이 이렇게 확 풀어지죠. 근데 이제 어때요? 상대방이 너 같은 것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유리잔 딱 깨면서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니? 너 평소에 너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더라? 이래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경찰이 오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상대방이 너 같은 것이 부족한 나 같은 것 제가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있죠. 중국 사람이.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유색인종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비하를 받기도 해요. 참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약점 잡아서 자기 딴 사람을 좀 이렇게 탁 깔아뭉개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게 꼬투리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딱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국에서 가끔씩 중국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딱 얘기를 하다 막 좋게 중국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돌변해요. 딱 그 사람은 이제 끊어버려요. 안 봐요. 너무 자존심 상하지.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말이 참 듣기 좋고 배우고 싶고 중국에 가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대륙이요. 정말 대국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국 사람이고 예, 우리 중국은요 대륙이라서 우리가 대륙 사람이라서 규모가 커서 큰 거는 잘하지만 좀 섬세한 게 부족해서 좀 부족하죠. 하고 그래 부족한 거 있죠. 그러면 너희도 부족한 거 있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부터 상해버려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중국 상품이 뭐 어쩌고 이러면은 그래 너가 한국 상품은 얼마나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자, 그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 이런저런 사람이지 않냐? 그럼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영적 상태와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그 비하하려고 찍어도 그 뭔가 상처 주려고 공격을 해도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가 있는지요. 네. 인정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제 손자가 아픈데 좀 발달이 늦어지는가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딴 아이들은 걷는데 얘가 걷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발달이 좀 늦어지는구나. 그래서 늦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발달장애예요. 그러니까 장애란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참, 예, 이 아이가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뭐 미래는 모르는 거고 주님 앞에 맞게 기도하고 이제 참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장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걸 너무 속상해서 좀 늦는 거죠. 어떻게 장애예요? 뭐 이제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의사 선생님 뭐라는 발달 장애.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발달이 늦는 아이를 보고 발달 장애라 하는데 그 장애란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죠.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을 가지고 개라고 하는데 예 듣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끔찍하고 끔찍해서 정말 이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도 안 보고 그냥 떠나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인정하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 뭐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풍요롭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지역장으로 대장으로 교구장으로 집사로 이렇게 피 터지게 섬길 때 안내하고 여러 가지로 참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당신 뭘 그렇게 안내해? 이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당신 뭐 2년 만에 와서 뭘 안다고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대받아 칩니까? 어때요? 가나안 여자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많은 것, 우리 모든 자존심 건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들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부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고백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자, 우리에게 허물이 많은 거 고백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24시간을 비디오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만천하에 드러날 건데 그저 생각까지 비디오로 찍어서 다 쫙 보여준다면.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너 이런 허물이 있지? 너 이런 죄가 있지? 말하면 어때? 기분이 싹 나빠져요? 아니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 겸손하게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식 숭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시험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믿음 있는가 보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면 여러분들 통과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이 크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하하는 어떤 소리에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당신 이거 부족하잖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했는데 너 이거 부족하잖아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확 열이 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에게서 이것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여자와 같이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아무리 비하를 당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